제가 오늘 도전하는 챌린지는 바로 15분 만에 풀 메이크업 다 끝내기거든요. 근데 비하인드가 사실 제가 어제 10분 만에 끝내기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완성을 했는데 문제는 너무 산만하고 막 제가 마음에 그 여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막 신나게 해버려서 영상을 보는데 너무 이건 쓰기가 조금 그럴 것 같더라고요. 약간 제가 마음에 여유가 조금 더 생겨서 이렇게 말도 할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팁다운 팁을 그래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5분에 더 추가해서 총 15분짜리 챌린지 영상을 찍어 볼게요. 제가 15분으로 맞춰둘 거고요. 15분. 그리고 화면에다가 초시계를 띄워놔서 노편집으로 갈 거거든요. 과연 제가 여유롭게 영상을 끝낼 수 있을지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시작! 초점부터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요. 우선 첫 번째로 쓸 제품은 요거. 이거는 어퓨 커버팡 착붙 쿠션이라고, 이번에 롤라롤라? 로라로라? 롤라롤라? 뭐지? 아, 어쨌든 롤라롤라인가 로라로라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브랜드랑 같이 기존에 있던 커버팡 쿠션을 패키지만 조금 리뉴얼을 해가지고, 야, 말이 안 나오네. 패키지만 리뉴얼을 했고, 안에 제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오늘은 최소한의 제품 개수로 화장을 완성을 해야 하는데, 제가 컨실러 없이 잘못 사는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컨실러를 생략하기 위해서 쿠션 단계에서 최대한 커버력이 조금 좋고, 이따가 마스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 누가 자꾸 카톡을. 마스크도 써야 하기 때문에 달라붙지 않게 촉촉하지 않은 커버력 좋은 제품으로 골랐어요. 근데 이게 지속력도 되게 좋고, 아, 뭐라 할랄지? 이게 지속력도 정말 좋고, 매트하게 딱 잡아줘서 유분기도 시간이 지나도 잘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특히나 가리고 싶은 여기 밑에 다크서클. 여기는 끝에 부위로 톡톡 치지 않고 약간 쓸어주듯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코 옆에 모공도 살짝 이렇게 쓸어준 다음에 톡톡톡톡 두드리면 그 모공 사이사이를 더잘 메꿔줄 수 있어서 커버력도 올라가고요. 이렇게 다크서클 쪽에 올려둔 다음 시간 지난 다음에 블렌딩을 해주면 조금 더 지속력이 높아지고 커버도 조금 더 도톰하게 올라갑니다. 노편집으로 가보는 게저 처음이라서. 오케이. 끝. 뭔가 커버력 진짜 좋아. 이렇게 완성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은 눈썹. 눈썹은 요거 쓸게요. 이 아리따움의 매트 포뮬라 4번 회갈색. 우선 뒷꽁무니만 눈썹 결을 정리를 해준 다음에, 아, 마음이 너무 급한데? 이거를 조금 줌을 할게요. 그래도 잘 보여야 되니까. 저 항상 하듯이 조금 눈썹을 길게 했지만 제 눈썹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살짝 곡선의 요런 아치형 모양으로 잡을 거예요. 저는 여기 밑에를 살짝 도톰하게 내려와서 이따가 쉐이딩 할때 여기 앞꼬리랑 잘 연결이 될수 있게 여기 밑에를 조금 잘 칠해주는 편입니다. 지금 초점이 맞는지 동시에 확인을 하면서 이거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제가 눈썹을 그릴 때는 가장 집중을 해야 하는
그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말을 아낄게요. 우선 제 눈썹 색과 머리 색과 가장 비슷한 컬러로 골라서 굳이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한 방에 펜슬로만 끝낼 수 있게 굉장히 비슷한 컬러로 이렇게 칠을 해줬고요. 지금 손 정말 급한데? 이렇게 그려줬고 몇 분 지났어? 벌써 5분이나 지났어. 여러분 제가 어제 얼마나 힘들었냐면 진짜 말로 잠깐만 내가 뭐 해야 되지?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우선 저 뷰러로 미리 속눈썹을 조금 찝어둘게요. 왜냐면 오늘은 그래도 조금 간단한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아이라이너를 안 그리고 그냥 마스카라로, 그러니까 아이라이너를 거의 섀도우 색과 비슷하게 도톰하게 그려서 오히려 마스카라를 조금 더 강조하는 메이크업 느낌으로 갈 거거든요. 내가 뭐라고 했지 방금? 되게 이상한 말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은 요거. 요거는 네이밍의 플라피 파우더 블러쉬 토스트 컬러. 이게 비교를 해보면 제 손바닥보다 진짜 훨씬 조그만한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쉐이딩용으로 사용을 해도 좋고 블러쉬로 여기 옆에 광대 조금 건강미 넘치는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써도 좋고 그다음에 아이섀도우로 사용해도 좋아서 되게 활용도가 높은 그런 블러쉬입니다. 이쪽으로 넓게 쓸어주고 대충 하고 싶어도 쉐이딩은 대충 할 수 없어. 이렇게 밑에까지.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데일리스럽지만 제 옷과 잘 어울리게 약간 뮤트한 봄 느낌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색조는 많이 넣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브러쉬를 바꿔서 노즈 쉐이딩. 제가 이거를 어제 해봤는데 느낌이 뭔가 그냥 제가 평소에 쓰는 제품들 한 80%는 거의 그대로 쓰면서 손만 엄청 빨라지고 훨씬 더 그냥 완성도 덜 떨어지게 완성도가 떨어지게 그냥 대충 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는 여러분들께 하나도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딱 필요한 제품들을 쓰되 여러분들도 이렇게 빨리 메이크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꿀팁 같은 거를 같이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재촬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노즈 쉐이딩을 빠뜨리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노즈 쉐이딩은 꼭 해주고요. 이거 같은 컬러 그대로 우선 한번 베이스 섀도우를 널찍하게 깔아줄 거예요. 깔아주고 언더도 도톰하게, 아주 도톰하게 이렇게 음영을 좀 넣어주고요. 오늘은 섀도우를 얘 말고 하나만 더, 요거랑 하나만 더 깔 거라서 조금 베이스를 탄탄하게 잡아줘야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음영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입술 밑에도 음영 넣고 저번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잡아서 여기 인중이랑 애교살 그대로 이어갈게요.
다음에 립이랑 블러쉬를 먼저 해주고요. 그래야지 뭔가 화장을 빨리 끝내는 느낌이 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개를 쓸 건데요. 클리오의 매드 매트,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죠. 2번 블러싱 핑크랑 1호 코랄 립을 쓸 건데 저는 먼저 요거 블러싱 핑크를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게 매트한데 발릴 때는 되게 부드럽고 밀착력 좋게 얇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매트한 제형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립입니다. 와우, 정말 막 그렸더니 삐뚤삐뚤 난리가 났네. 이렇게 발라주고요. 아까 말했던 1호 코랄 리프 이 컬러를 손가락에 이렇게 살짝 묻혀준 다음에 조금 볼 바깥쪽을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립스틱을 썼던 거를 컬러를 그대로 볼에도 옮겨주면은 시간도 단축되고 대신 꼭 촉촉한 거 절대 안 돼요. 매트한 제품으로 발라주면은 조금 더 블러쉬를 뭐를 골라야 될까 고민하지 않아도 이게 뭔가 연결도 잘 되고 좀 더 편하니까 저는 이렇게 색을 맞춰줬고요. 그럼 방금 입술에 발랐던 조금 더 핑키한 이 아이는 볼 안쪽에 이렇게 발라서 컬러를 두 가지를 섞어줍니다. 숨었어. 이렇게. 조금만 더 진하게 할게요. 실제로는 지금 굉장히 진한데 영상에서는 역시나 색감이 잘 보이질 않네요. 오케이. 어떻게? 3분 남았어. 할 수 있어. 침착하자. 자, 그리고 방금 그 볼의 바깥쪽에 올려줬던 좀 더 렌즈 오렌지한 이 컬러를 손등에 마찬가지로 덜어서 애교살 여기 밑에 통통한 부위에 전체적으로 도톰하게 발라주고요. 눈이랑 볼이랑 립이랑 다 같이 한 컬러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골라주실 때 반드시 약간 매트하고 블렌딩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착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제형의 립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오늘 같은 날 말고 제가 여행 갈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팁인데요. 이렇게 하면 가짓수도 줄일 수 있고 여행 가서 막 뭘 바르지? 뭐 이거랑 매치가 잘 된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빠르게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어서 엄청 편해요. 갑자기 안 오던 카톡이 이렇게 촬영만 시작하면 엄청 와.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고요. 그다음 1분 50초.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삐아의 조금 밀크 초콜릿 색상인데요. 이거는 제가 화장을 별로 진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짝의 또렷함이 필요하다 싶을 때 조금 도톰하게 위아래로 다 발색을 해주는 그런 컬러예요. 보면은 정말 하나도 안 부담스럽죠. 근데 이게 블렌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색감도 조금 더 여리여리한 그런 색감이라서 한 개만 발랐을 때 튀지 않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할 시간이 없을 텐데, 그치? 이렇게 아마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했었으면 15분 더 여유롭게 끝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충초. 아까 뷰러를 찍었으니까 여기에 마스카라 에스쁘아 거 올려줄게요. 저는 마스카라를 조금 끈덕하게 위아래로 많이 발라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 지금 알람 울릴까봐 너무 무서워. 20초. 그래도 여러분, 저 나름 침착하게 끝냈어요. 어제 레알 난장판이었거든요? 뚜껑 아무것도 못 닦고 설명하느라 막 뭐 하느라 시간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야. 아! 끝났어. 끝나서 타이머가 이렇게 울렸어요. 오! 한번 봅시다. 약간 마스카라 여기 번진 것만 요금은 지우고 올게요. 아무튼 15분 만에 간단하지만 그래도 풀 메이크업 느낌 나는 이런 봄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고요. 지금 눈 밑에 묻은 마스카라만 정리하고 사실 여기 앞에 부분이 마스카라가 조금 덜 돼 있길래 거기만 살짝 수정봤어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15분 만에 끝낸 것 치고는 정말 평소에 제 메이크업과 거의 80% 비슷한 느낌이 연출은 됐고요. 아무래도 아이라이너나 뭐 다른 뭐 눈썹, 뭐 하이라이터, 그리고 컨실러 같은 거를 생략을 조금 했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제가 하고 다니는 느낌보단 좀 더 약간 순한 맛? 그런 느낌? 그래서 나름 오늘은 제품도 다 보여드리고 설명도 간간히 했던 것 같아서 요 정도면 성공이죠? 제가 오늘 제 영상의 팁들을 조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드는 컬러 하나 정해서 대신 매트해야 하고 밀착력이 좋아야 되고 가볍게 올라가는 블렌딩도 잘 되는 제품으로 고르셔서 아이 메이크업, 블러쉬, 립까지 완성하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블랙이나 뭐 짙은 아이라이너가 없이 마스카라로 더 강조를 해주는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밀크 초콜릿 색상이 조금 부드럽게 블렌딩된 아이라이너로 이 가이드라인에 따주듯이 조금 도톰하게 그리고 언더도 살짝 도톰하게 하면 더 그윽해 보이면서 또렷한 인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쿠션 고를 때는 나중에 파우더 처리나 컨실러를 굳이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은 커버력이 높고 매트한 제품을 고르는 게 아마 이렇게 세 개가 키포인트 같아요. 제가 알려드린 이런 팁들이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셨을 때나 뭐 빠르게 준비해야 되는 날 잘 써먹으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